자, 이게 영어 2. 능률 김성곤 3가다 그제. Be a critical thinker. 맞지? Critical thinker. 자, 뭐라고? 비판적 사상가가 되라 이런 말인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이지.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자, tricks behind statistics. statistics에 S 붙어 있지, 그지? 이거 통계 자료란 말이다. 학문명은 S가 붙지만, 주어 자리 있을 때 단수 취급한다고 했지. 근데 학문명 이외의 의미로 쓰이면,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란 말로 쓰이면 복수 취급한다는 점도 얘기할게요. 자, in today's world, 오늘날 세상에서 there'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around us all the time. 많은 뭐가 있다고? 통계적 정보가 있다는 거지. 우리 주위에 항상. 그렇지. 자, 대여 비동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인데, 정보는 셀수 없는 개념이지. 셀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한다. 아 쓰면 틀려요. 그리고 a lot of는 뭔데 지금?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쓸수 있는 거지. a lot of, lots of, 또뭐 있어요? plenty of 이런 것들은, plenty of 이런 것들은 수와 양에 다쓸수 있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many 같은 경우는 수에만 쓰이지. 셀수 있는 거. much는 셀수 없는 거 양에만 쓰이지. 헷갈리니까 그냥 a lot of, lots of, plenty of 쓰는 게 좋아. Every time we'd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매번 우리가 뭐할 때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read하고 see 병렬이지. 자, 그리고 뭐할 때마다,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이지. 상업 광고를 말하지. We a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 Be likely to. 뭐 하는 영향이 있다. 우리 뭐 하는 영향이 있다고? Come into contact with는 뭐뭐와 접촉하단 말이거든. 숫자, 아니면 뭔데? figure. 뭐라고 하면 되지? 수치, 뭐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영향이 있다는 거지.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se number, 이런 숫자들은 help us make better decision. help가 VO 준수약이다. 우리를 도와서, 목적어 우리를 도와서 뭐 하게 한다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지.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에서. 자, 예를 들어서,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우리가 뭐할 때, 시간 부서져, 우리가 뭐할 때, 어느 영화를 볼지 선택을 할때 그런 말이지. 지금 choose가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가 들어갔어. 의문사는 항상 의미 덩어리지. What to 하면 무엇을 뭐뭐 해야 될지, when to는 언제 뭐뭐 해야 될지, where to는 어디로 뭐뭐 해야 될지란 말이잖아. 근데 의문사는 의미 덩어리야. 어느 영화를 봐야 될지 고를 때 we can check the rating. 우리는 뭐라고? 뭐 한다고요? 평점을 체크한다는 거지. 그리고 뭔데? See, review of thousands of movie, viewer. 수천 명의 뷰어들의 뭔데? review를 본다는 거지. and 병렬은 체크하고 see지, 그지? 당연하지. Similarly, 비슷하게 when people see statistics that show fastening a seatbelt greatly increase the chance of surviving a car accident, they may choose to wear one themselves. 자, 뭐할 때요? 사람들이 통계를 볼때 그런 말이지. 어떤 통계인데? 뭘 보여주는 통계인데? 벨트 매는 것이 크게 뭐라고? 가능성을 생존 가능, 자동차 사고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를 볼때 그런 말이지. 여기까지가 시간 무사절이었어. They may choose. 그들은 선택을 해서 뭐 한다고? 벨트를 멜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들 스스로. 원은 뭐라고요? seatbelt 받은 겁니다. 그지? Fastening a seatbelt. 시트벨트 받은 거겠지, 그치?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statistical inform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lives. 자, these. 방금 말한 두 가지 말하겠지. 이것들은 그냥 몇 가지 예라는 거지. 단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How statistical information. 어떻게. 그치? 뭐라고 통계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play a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그런 말이지. 어디에서? 우리 일상에서. However, 하지만, is it safe to believe? 자, 뭐라고요? Is it safe to believe statistics exactly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 자, 이 부분 봐야지. However, 뒤부터. 이걸 전체 주장은 지금 However, 뒤부터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도입이야. 통계 자료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그 얘기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영화 볼 때, 그 다음에 벨트. 안전사고, 자동차 사고에서 벨트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그런 수치를 보고 뭔데? 아, 그렇구나, 라고. 근데 문제는, is it safe? 안전할까요?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The way, 방식대로 믿는 게 어떤 방식인데, 그 통계 자료가 제시되는, 우리한테 제시되는 방식 그대로 믿는 게, 정확히 그 방식 그대로 믿는 게, 통계 자료를 믿는 게 안전할까요? 반어법이다.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겠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통계 자료는 can be misused. 뭐할수 있다고요? 악용될 수 있다는 거지.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Let's 동사 원형은 청유지. 뭐뭐 합시다. 그래서 뭐 합시다? 몇몇 흔한, 뭐라고요? 속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런 말이지. 통계자료 이면에 있는, 그지? 그렇게 봐야 되겠네. 자, 봅시다. Sample. 표본을 말하지, 그지? How many and who. 얼마나 많이.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이네.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민정. see an advertisement. 광고를 본다는 거야. 그 광고는 뭐라고 읽히냐면, 100%의 사용자들이 brighter and soft skin을 보고했다고. 요 회사의 뭔데, liquid facial soap. 이런 거와 함께. 그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요걸 쓰면, 이 회사 이걸 쓰면, 쓴 사람 100%가 다 뭔데, brighter. 밝은 피부, soft한 피부를 뭔데, 경험했어요. 라고. It claims that. 대리하라고 주장하는 거지. 아르바이트 받은 것 같은데, 광고. These results are from independent laboratory. 자, 이런 결과는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온 거라고. 그지? 그리고 all rate guarantee, 보장된다는 거지. 보장받는다는 거지, 그지? 누구에 의해서? Public agency. 뭐라고? 어떤 공공기관에 의해서. 민정 does not question the statistics and buys some bottle. 민정은 뭔데? 통계 자료를 의심을 하지 않았지.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한다고? 핸드 병렬은 동사 두개 병렬이지. 몇 병을 샀다는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불구하고. although하고 비슷한데 although는 뒤에 절이 올때 쓰는 거고 despite는 구가 올때 쓴다. 지금 구니까 despite 써야 되겠지. however 하지만 although 민정 uses the saw for a few months. 비록 민정이가 지금 봐봐. 절이 왔잖아. 이게 주어 동사. 절이 왔으니까 although로 써야지. 이 자리에는 despite나 In spite of는 쓸수 없지. 민정이가 그 비누를 몇달 동안 사용했을지라도 she does not experience any noticeable change. 그녀는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제? 자, did 민정 just happen to buy defective product? defective product는 미안. 민정이가 happen to 우연히 결점을 가진 상품. 그러니까 문제 있는 상품을 산 걸까? 결함 있는 상품을 산 걸까요? or 아니면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ly fake? 광고가 완전히 fake. 거짓말일까요? 그지? when 민정 with 100% of user. 민정이가 100% user. 그지? 사용자 100%라는 걸 읽었을 때, she should have asked herself.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있지? 조동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야 돼. 조동사는 조동사의 과거 의미와 조동사의 부정 의미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항상 모든 조동사는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자, 그런데 조동사 뒤에 대개의 경우, 십중팔구는 조동사 뒤에 뭐가 올 때, 지금처럼 현재 완료가 올 때는 진짜 조동사의 과거 의미가 된다. 근데 should하고 need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should하고 need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숨겨진 의미가 있어. should ask 하면 물어봐야 된다. Should have asked는 뭘까? 물어봐야만 했었다. 근데 숨은 뜻은 뭐라고? 실제로 물어보지 않았다란 말이 된다. 이해되지? 잘 알아두세요. 민정이가 사용자 100%라는 말을 읽었을 때 그녀는 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만 했었다는 거야. 실제로는 안 했단 말이지. 예, a self를 뭐라고 한다고? her가 아니고 self가 붙어 있는 거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 그거는 주어하고 공지시에 있을 때 쓰는 거야. 주어하고 공지시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I love me라고 안 쓰지. 뭐라고 쓰지? I love myself라고 쓰지. 주어하고 목적어가 공지시일 때는 뭘 쓴다고? self가 달려있는 제기대명사를 쓴다.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지. 목적어 자리 안에서 제기용법이라고 하고, 목적어 이외 자리 안에서는 강조용법이라고 하지. 강조용법은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는 제기용법은 생각이 안 돼. 참고하세요.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어디에서 이 회사가
이 수치를 얻었을까? If 민정 had read a tiny letter at the bottom of the ad, 만약에 민정이가 읽었더라면, 작은 글자야. 그 광고 바닥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작은 글자를 읽었더라면, 가정포 과거 완료네. 헤드 PP 있고 조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있지. 지금 지난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뭔데 가정포 과거 완료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가정포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그치? 민정이가 광고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글자를 읽었더라면 그녀는 뭔데? 데디아를 알아냈을 텐데. 데디아가 뭐라고? 그 샘플이 고작 5명의 사람만 포함했다는 거야. 이거 미친 거지. 이렇게 하면 100% 운운한 게 뭐라고 지금 사기가 되는 거잖아. 통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모집단의 크기야. 모집단의 크기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 실험의 신뢰성과 관련돼 있잖아. 그지? 5명 중에서 하는 거랑 500명, 5000명, 5만명 중에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신뢰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말은 있으면 과거에 뭐라고? 그 조그만한 글자로 쓰여 있는 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과거의 그녀는 뭔데?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샘플이 5명만 포함했다는 거야. As in this case, 이 경우에서처럼 when sample is not large enough, enough to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그런 말이지, 그지? 자, 이 케이스에서처럼 샘플이 뭐하지 않을 때, 충분히 크지 않을 때, 뭐할 만큼 wide range of result, 다양한 범위의 결과를 보여줄 만큼, 그지?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을 때 it can be misleading, 뭐할 수 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바이 아닌지 뭐뭐 함으로써 작은 샘플을 뭔데? 사용함으로써 회사는 come up with 떠올릴 수 있었다고. 어떤 결과를,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떠올릴 수 있었대. 그리고 뭔데? can use them. 병렬 뭔데? come up with 하고 use가 병렬이겠지, 그지? 조동사 하나에 동사 1번, 동사 2번이지. 그 결과를 사용했다는 거. 할 수 있었다는 거지. for their own purpose. 그들의 목적에 맞게. 아니,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어떻게 통계 자료가 모집단이 5명밖에 안 될 수가 있어. 고작 5명은 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보편화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피부 타입이 5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지? People can also get the wrong idea.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통계 자료로부터. 뭐 할 때 샘플이 is not random. 무작위가 아닐 때 그런 말이겠지. 샘플이 지금 뭐 통계 자료가 잘못되는 경우 위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한다. 추가적인 정보는 그 얘기하는 통계 자료가 잘못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restaurant may put survey card on the table. restaurant은 뭐라고? survey 카드를, 설문조사 카드를 테이블 위에 둘 수 있어. put은 뭐뭐를 어디에 두다. 필수 장소 부사가 와야 되겠지? 뭔데? 대가로를 뭔데? 알기를 희망하면서. 대가로가 뭔데? what most customers think about is food, service, or atmosphere. 대부분의 뭔데? 고객들이 생각하는 거. 를 알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이지. 이거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호핑 분사구문입니다. 주어는 레스토랑이지. 텐은 레스토랑이 알고 싶은 거.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썼지. 현재 분사가 현재다, 과거 분사가 과거다라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현재 분사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 완료라는 의미지. 그지? 주어는 레스토랑이고 텐은 능동이니까 호핑 쓴 거야. 호프트 쓰면 안 돼. 시제는 뭔데? 갔지. 뭐 이거 may push이니까 현재라고 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한 레스토랑은 설문 카드를 테이블 위에 둘지도 모른다는 거야. 대가로를 알기를 바라면서. 대가로가 뭔데? 대부분의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없어? about부터는 쫙 지어. 전사구니가 필요 없어. 문장 구조로 볼 때 말하는 거야. most customer 주어 think 3월시 동사. 목적 없으니까 what은 목적격 관계명사야. 대부분의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이지. 어디에 대해서? 그 레스토랑에 먹는 뭔데?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지? However, 하지만 few cards will be filled out by normal customer. 카드가 셀 수 있지, 그지? 그래서 few 쓴 거야. little 쓰면 틀리겠지. 그리고 앞에 어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부정입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 few cards will be filled out. filled out은 카드를 써단 말이거든. 채우단 말이거든. 쓰다, 작성하다. 그러면 작성된 카드는 거의 없다 그러면 돼. 없을 거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미래 수동이니까. 뭐에 정상적인 고객에 의해서 작성된 카드는 없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they don't have any reason to do so. 그들은 어떤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단 말이 뭔데? 카드를 쓰는 설문조사 카드를 쓰는 거 말하는 거야.
Only those with a strongly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 오로지 어떤 사람들만 강하게, 강렬하게 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are likely to respond to the survey. 그 설문조사에 반응을 할 거라는 거지. 둘 중 하나잖아. 진짜 뭔데 긍정적 경험을 가졌어. 와 정말 대박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인데? 오케이 그런 사람만 쓰는 거야.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사람. 야 맛이 왜 이래? 이거 내가 하는 맛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고 돈을 받을까? 뭐 그런 사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사람. 그런 사람만 쓴다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얘기하는 건데. 랜덤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아까 뭐라고요? 샘플이 랜덤이 아니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 그럼 이건 뭔데? 랜덤이 아니지. 이 두 사람의 의사만 뭔데? 그 서베이 카드가, 설문조사 카드가 작성된단 말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 자,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이런 방법이다. 표본을 고르는 이런 방법은 뭐라고 불린다고? Voluntary response sampling 이라고 불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 응답 표본 추출이라고 불린다는 거야. Such is a sample. 그런 표본은 자 편파적이 된다는 거지. 뭘 선호해서? 강한 의견에. 강력한 어떤 의견을 선호해서 그런 말이지. 아, in favor of. 어디에 유리하게 할게요. 강력한 의견에 유리하게. 그리고 또 뭐 한다고? Underrepresent the moderate ones. 뭐라고요? 이 중간 의견은 ones는 의견, opinion 받은 거네. 중간 의견은 뭐라고요? Underrepresent이니까 덜 표현되는 거지, 그지? 자, 다시 보세요. Such sample. 그런 샘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우친다는 거지. Are biased. 편향된다는 거야. 그지? 누구한테 유리하게? Strong opinion. 한테 유명, strong opinion 아까 얘기했잖아. 정말 만족한 사람이, 정말 실망한 사람 말하지, 그지? 그리고 뭔데? Underrepresent. 덜 보이게 한다는, 대표한다는 거지. 뭐를? 중간의 의견들은. 그러면 표본 추출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Therefore, 따라서, when you see a statistics, 여러분이 뭐 할 때요? 통계 자료를 볼 때, remember that idea를 명심하세요. The sample is just as 동등 비교지? 동등 비교는 사이에 형사랑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2형식 동사니까, 형사들은 1y 부사 쓰면 틀려요. 자, 명심하세요. 샘플이 다, 샘플이 뭔데, 통계자료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다는 거야.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샘플에, 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샘플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리고 who were they? 그들이 누굽니까? 그지? 그들이 누굽니까? 아이고. If you don't know, 만약 모른다면 be careful not to leap to conclusion. 만약 모른다면 조심하라는 거야. 명령문이다, 그지? 뭐 하지 않도록, 속단하지 않도록, 그지? jump to conclusion 써도 될 것 같은데. jump to conclusion 써도 속단하다 그런 말이거든? 비싼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마누라. 자, 네 번째는 뭐 얘기한다고요? 네 번째는, trap of average. 평균의 함정이란 말이네. ABC Corporation wants to hire some employee. 뭐 하고 싶어 한다고? 몇몇 직원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지.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처럼, like 빠지면 안 돼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병렬이 뭔데, end 병렬은? To recruit 하고 to look이겠지, 그지?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그런 말이지, 그지? 아이고. 그 회사는 뭐 하기로 열심히 한다고? Press really. Press. 언론 보도 자료를 뭔데? 배포하기로 결심한다는 거야. 근데 그 자료는 뭐라고 쓰여있는데? Average yearly salary. 평균 뭔데? 연봉이다, 그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7,000라고. 크네. 근데 그거는 꽤나 높은 가격이라, 그지? However, 하지만 the fact is that. 사실은 대리야라는 거야.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절반 이상의 모든 직원들은 $30,000도 못 번다는 거지. 그지? 이게 no less than 하면 겨우 그런데 겨우 $30,000를 번다는 거지. 그지? 아니면 그 이하를 번다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 가장 흔한
그래서 이 직원들의 연봉은 얼마라고? 고작 2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did the company spread false information? 회사가 거짓 정보를 뭔데 spread 펼친 걸까? 퍼뜨린 걸까?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I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회사가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average can show different picture. 평균은 뭔데? 다른 그림을 보인다는 거야. 그지? 다시. 그것은 왜냐하면 회사가 평균의 덫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지? 자, average, 평균은 다른 그림을 보인다는 거야.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타입이 선택되는지에, 골라진지에 달려있다는 거지.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타입의 평균. 그지? 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뭐라고? 삽화를 봅시다. 그런 말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 보세요. 어여. 자, 다섯 번째네. Most often, 더 자주, 그지? Term average. 평균이란 용어는 indicate mean. 뭘 의미한다고? 이게 산술적 평균을 말한다, 그지? 산술적 평균을 의미한다는 거야. 가리킨다는 거지, 그지? It is calculated. 그거는 된다는 거지. 마음으로써 어떤 값을 all the value 모든 값을 더 뭔데 더함으로써 그런 말이지. 그룹 안에다가 모든 값을 더함으로써 그런 말이지. 그룹에 있는 모든 값을 더함으로써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병렬이 두 개네 거지. dividing the result 그 결과를 나눔으로써 뭔데 그룹 멤버의 수에 의해서 그지 그 결과를 나눔으로써. However, 지금 이게 뭔데? 산술적 평균 말하는 거야. 하지만 the mean, 그 산술적 평균은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그 유일한 종류의 뭔데? 평균 아니라는 거지. There are two more kind. 두개더 많은 뭔데? 종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게 뭐라고요? Medium. 그 다음 뭔데? Mode. Median은 뭐 얘기한다고? 중앙값을 말하고. 모드는 뭐 얘기한다고? 최빈 값을 말한대, 최빈 값. The medium is the number. 뭐라고요? 중앙값은 숫자라는 거야. 어떤 숫자인데? 정확하게 뭔데?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 모든 다른 뭔데, 수치들. 모든 다른 수치들의 중간에 있는,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중앙값이라고 하나 봐. In this case, 이 케이스에서는 뭔데? 3만 달러를 말하지. 왜냐면 12명의 직원이 뭐 하고 있다고? 다시. In this case, 이 경우에서는 it is 3,000. 3만 달러인 거. 왜냐면 12명의 직원이 뭐 하고 있다고? 3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명은 뭐라고? Making less. 그거보다 덜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지, 그지? The more, 채빈값은 is the number, 수치라는 거야. 어떤 수치인데? 뭐처럼 보인다고? 꽤나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숫자라는 거야, 그지?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한 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그지? 적은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인데? They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평균 연봉 뭔데 57,000달러나 그거 더 이상을 버는 그런 사람들은 좀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적은 사람 좀 소수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하지만 because the company wants to perceive as well-paying one. 회사가 뭔데 수동태부터 쓰였다, 그지? 인식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뭐로써 well-paying one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로서 It used to mean 평균을 사용한 거야. 근데 그게 아무장 통째로 전해서 그지 어떤 경우에 한다고? 기만적으로 뭔데 high average salary 높은 어떤 평균을 낳게 된다는 거지. 믿을 바안 되네, 그지?
So on average is convincing. 평균은 뭔데? 설득력 있다는 거지. 맞지? 왜냐하면 it is so simple. 너무 간단하니까. To avoid being tricked, however.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트릭을. 그지?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you have to know. 알아야 한다는 거지. 뭐를? What sort of average is? 무슨 종류의 평균인지. 그지? 다시요. To avoid being tricked. Avoid가 지금 뭔데? 타동사지.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막 이제 trick이란 동사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avoid 동사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 동명사가 지금 뭐라고요? 일반 동명사가 아니고 완료 수동태 동명사지. being BP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속아 넘어가는 걸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know 알아야 된다고. What sort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무슨 종류의 뭔데? 평균이 지금 보고되고 되고 있는 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You also need to find out. 여러분 또한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 뭐를? Distribution of value. 뭐라고요? Distribution of value. 값의 분포를 말하지. 값의 분포. 값의 분포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뭐라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이지. 자, 여섯 번째다, 그지? 자, same data, different graph. 똑같은 자료인데, 그래프는 다르다, 그런 말이네. 자, mass media에서 그래프는 종종 뭐라고 사용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they display data more efficiently. 그 그래프가 뭐라고? 데이터를 더 efficiently,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보다? 뭐보다요? 원자료 테이블이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말이겠지. 대동사 받은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 graph can be misleading too. 그래프는 또한 뭐할수 있다고?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거지. Let's look at the two graph below. 뭐 하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아래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런 말이지. 자, the two graph. 자, shown here. 여기에 제시된, 뭐, 여기서 보여주는 두 개의 그래프는 illustrate 설명한다는 거지.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그 데이터가 잘못 나타낼 수 있는가를.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vertical axis. 뭐라고요? 아, 자, vertical은 이거다. vertical은 이거고, horizontal은 이거 말하는 거지, 그지? 수직이다, 그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수직 뭔데 축 이거는 goes all the way up to 100 and all the way down to 그지 zero, which makes decrease in a percentage look modest. 첫 번째 그래프에서 뭐라고요? 이 수직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vertical axis 이건 뭔데? goes all the way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고? 100까지 가고 또 all the way down 쭉 떨어져서 뭐 한다? 0까지 간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를 어떻게 만든다고? 뭐를, 이게 목적어다, 그지? percentage에서의 하락을 look modest.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고? 다시.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vertical axis, 수직 축은, 이거 말하지?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건 뭐라고요? 이건 뭔데? all the way up. 쭉 올라가서 100까지 가고, 100 있잖아. 쭉 떨어져서 0까지 0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뭐 한다고? percentage의 어떤 그 감소를 looks modest. 이게 뭐라고 그러지? percentage 감소를 뭔데? 완만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야. 차이가 드문드문드문 나는 게 아니고, 조금 나니까. 0, 20, 40, 60, 80, 100 이렇게 나니까. 그지? In the other graph. 다른 그래프에서는 오로지 10%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65, 70, 10% 맞나? 아휴. 다시. 다른 그래프에서는 오로지 10%포인트다, 그지? 10%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야. 어디에서? 65에 75. 맞지? 자, 근데 그거는, 아, 맞잖아. 65에 75. 맞네. 근데 그거는 뭘 어떻게 만든다고? Make the change seem more extreme. 그 변화를 뭐처럼 보이게 한다고? 훨씬 더 뭔데? 익스트림, 극단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지.
여기는 20, 20 드문드문 됐고, 여기 뭔데 지금? 65에 75, 10밖에 안 되잖아. 중간은 뭔데? 엄청 촘촘하게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 얘기하는 거지? Notable is the fact. 주목할 만한 거 뭐라고? 아. 자, 주목할 만한 건 사실이라는 거지. 이것도 CBS다, CBS. 어떤 사실인데? 본격이네. 두 그래프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정확하게 같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So,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만약 여러분이 지적하고 싶다면, 뭐를 심각함을, 아침을 거르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지적하고 싶다면,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두 번째 그래프를 사용해야 된다. In fact, 사실,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고? 거의 어떤 뭔데 그래프도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자, 뭘 전해서? 어디 유리하게? 여러분의 주장이 유리하게. 봐야 이제 마음으로써 그래프를 뭔데 잘라내므로써 그런 말이지. 특정 포인트에서. 그지? 자, hence, 따라서 whenever you see a graph, 여러분이 언제든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in. Check the unit. 유닛을 뭐 해야 된다고? You should check the unit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그러니까 세로축하고 뭔데? 그 가로축을 말하겠지. 가로축의 유닛을 뭐라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to see 알 수 있다는 거야. The highest and lowest value are. 뭐를요? 가장 높은 값하고 가장 낮은 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Don't simply assume the visual impact. 단순히 뭐 하지 말라고? 단순히 뭐 하지 말라고요? Visual impact, 시각적 어떤 영향. 그지? 아이고, 다시요. Don't simply assume the visual impact. 시각적 뭔데 영향이 똑같다고. 뭐하고? 실질적인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그지? 추정하지 말라는 거지. Check whether the graph is presented in a specific way to emphasize point. 확인하라는 거야. 뭐인지. 목적은 입에서도 관계 없다. 그지? 그래프가 제시되는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지? 어떤 방식인데? 그 포인트를. 그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제.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프가 제시되는지. 어디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제. 어떤 방식인데 그 포인트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제. 아, 참 길다. 자, 보세요. 일곱 번째. Look with a critical eye. 아,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대로 이해 좀 해줘. 자. Look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 눈으로 봐라. 그런 말이지. When people state opinion in article, speech, debate, advertisement. 사람들이 뭐 할 때? 의견을 말할 때. 기사에서, 또 뭐 스피치에서, 그 다음 디베이트에서, 그 다음 광고에서. 그지? 그들은 종종 뭐 한다고? 몇몇 전략을 준다는 거지. 전략을 줘서 뭐 한다고? 그 포인트, 그들의 포인트를 뭔데? 서포트 하거나 reinforce. 뭐 한다고요? 강화하기도 한다는 거지. 만약 이런 통계 자료가 발견된다면 뭐를 통해서 적절한 뭔데 리서치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다면 그지? Then 그렇다면 they are objective fact. 그것들은 뭔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지. 하지만 많은 통계 자료는 네가 보는 그리고 듣는 그지? 그럼 많은 통계 자료는 could just be number, 숫자에 불과하더라. 숫자에. 그지? 근데 그 숫자는 뭔데? 뭐하기로 되어 있다고? be meant to. 여러분을 설득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다. 그지? 여러분에게 convince A와 B는 여러분에게 특정 관점을 그지? 설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다시요. 많은 통계 자료 너가 여러분이 보거나 듣는 그건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떤 숫자인데? 뭐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특정 관점을 설득하기로 되어 있는. Therefore, 따라서, next time you come across,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난다, 그런 말이지. 어떤 특정 통계 자료를 만나게 된다면, 그런 말이지, 그지?
어떻게 하라고요? Don't blindly accept any data. 맹목적으로 뭔데 데이터를 믿지 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어떤 데이터인데 제시되는. 통계 자료를 보세요. In deliberate. In detail. 디테일하게 보라는 거야. 뭘 가지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judge. 판단하라는 거지. Whether or not they are convincing. 그것들이 통계 자료가 뭐라고? 설득력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거지.